이번에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실제로 화면상의 데이터는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대체해서 데이터 용도의 XML 파일을 통해서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버에 전달해줄 데이터를 XML 파일을 통해서 수신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생성해 볼 텐데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오른쪽 클릭을 해서 위에 들어가시면 이번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만들면 되겠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름은 데이터.xml 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 이미 데이터를 픽스시켜 놨고요. 이제는 이 데이터 파일을 화면에서 연동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서미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션은 서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객체 역할을 하는데요. 생성하는 방법은 서미션 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서미션 추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서 여러 값들을 설정하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해야 할 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디는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유니크한 아이디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서브션 1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인스턴스에서 이전에 정의했던 리퀘스트 데이터에 엑스패스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리퀘스트에 루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서버로 응답받은 데이터가 위치할 인스턴스 영역에 대해 엑스패스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리스판스라고 지정하겠고요. 액션은 통신을 수행할 서버 측 URL입니다. 이곳에서 이전에 지정했던 컨텍스트 루트를 쓰겠고요. 그리고 연동할 데이터 이름인 데이터.xml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는 비동기와 동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소드에서는 포스트와 겟 방식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를 선택하겠고요. 그리고 미드 탭이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이곳은 XML 방식인 어플리케이션 XML을 선택하겠습니다. 인코딩이 있는데요. 이쪽은 서버 측 인코딩 타입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8로 설정하겠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엑스펀드 스펙에는 인스턴스 영역을 여러 개 정의해서 쓸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워두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인스턴스 영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워두겠고요. 리플렉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영역을 4개체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 에러 처리 등 통신 프로세스상에서 펑션 형태를 별도로 구현해서 위임하는 작업들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일 때 띄워지는 메시지 창입니다. 이것을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로 설정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OK 누르면 우측에 서비션 뷰에서 방금 전에 설정한 서비션에 대한 설정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